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어, 더워. 어, 더워. 네, 판다들에게는 여름이 가장 힘든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위를 워낙 싫어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약 25도 이상이 되면 활동이 굉장히 둔해지고 시원한 곳을 찾습니다. 나무 그늘에 지금 있으면서 할아버지 걱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시원한 곳을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후바, 덥다 더워. 들어가자 안으로. 시원한 곳으로 내려와 이리. 지금 푸바오가 사실은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면 엄마에게서 떨어지고 나서 첫 여름을 혼자서 넘기는 거기 때문에 푸바오가 여름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시원하겠다. 푸바. 이 더운 여름에 이 푸바오 벤치를 얼음으로 꾸며주려고 합니다. 간단하네요. 완전 좀 이상해. 등받이. 으이샤. 와, 어떻게 맛있을 까 있다. 오랜 시간 얼음에 앉아있을 수 있는데, 오! 와! 어때요? 모히 또 와가지고 몰디브는 한잔 하려니까. 엄마 대기에 들어가면 식욕이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그런 상태라서. 재밌다.